자, 무슨 내용이죠? 24세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인데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와 연애인데 사귄 지는 130일이 됐다고 하고요. 뭐 가장 긴 연애 경험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게 제일 길답니다. 그리고 그럼 과거에는 뭐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요. 근데 한 2, 3회 정도 더 사귀었었는데 거의 100일 넘기기가 힘들다고. 그쵸. 네. 네. 뭐 101병 때문에 그런지. 101병 이죠 정확하죠. 예. 나이를 고려했을 때 뭐 이전의 남자들이 101병으로 끝났다 이거는 뭐 전혀 뭐 논의 대상이 안 되죠. 당연한 예. 거니까. 예. 연애운은 어떨 것인가. 그 연애운. 예. 뭘 물어봐야 될까요? 질문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라는 남자상? 아니죠. 이미 남자친구 있는데 바라는 남자상 물어봐서 어떡할까. 이전에 남자와 왜 헤어졌나? 아... 섹스했나? 그것들 다들 지금 별로 안 중요한데. 이쁘나? 아, 여자 예쁜지는 좀 중요하죠. 예. 근데 사실은 여자 예쁘냐는 예. 언제 중요하냐면 예. 새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때만 중요해요. 아, 그쵸, 이미 아. 있잖아. 그거는 면접 예.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예.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사실 그 큰 의미는 없고. 예.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 딱 보고 어 이상하네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남자가 몇 학년?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이나? 뭐 그거는 뭐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죠. 근데 뭐 중요하지 않고 뭐 이상한 건 없어요? 이상한 거 없어. 뭐 이상해 배불러 보고 돌아보면 어떡하겠네. 섹스 경험 있나? 어 아니라니까요. 나 좀 전이니까. 이걸 왜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예. 연애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별 문제 없어 예. 보이는데 예.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문제야? 그러면 사실은 내재된 뭐 불만상이나 뭐 문제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요라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요. 그냥요. 이거는 뭐예요? 뭐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냥 예. 돌아주면 되는 거고 예전에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짚고 가야 되니까 예. 확인은 해야죠. 예. 그 멀쩡한 생긴 애가 병원에 와가지고 약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 아픈데? 라고 묻잖아요. 어떻게 하실래 이거? 그러네요. 그쵸. 이걸 궁금하셔야 돼요. 됐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24세 여대생에 130일이면 섹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라면 안 했다고 보죠. 예. 그러면은 이 이슈가 뭐가 이슈가 되겠어요? 101병리로 남자에 대해서 어떤 좀 실망감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단계예요? 이제 환상기가 깨지는 이제 교섭기로 들어가는 교섭기죠? 시기인데 교섭기죠? 예. 교섭기에 지금 뭘로 가지고 교섭하고 시작했겠어요 지금? 섹스죠. 섹스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교섭하겠지. 그럼 이거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여자가 버진이면 더 어렵죠 이거. 예. 사실은 굉장한 교섭이 사실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 궁금하면 물어봐도 돼요. 잡전 했니? 그 남자라. 했으면 네, 교섭기가 섹스 말고 다른 교섭이 시작하겠지만 안 했다면 이거는 10점 팔고 섹스에 대한 교섭을 할 거다 지금. 그렇겠죠? 예, 그렇죠. 어, 남자는 계속 뭐 하겠어요? 욕을 하겠죠. 네, 트라이 하겠죠. 남자는 여자는 계속 구멍을 틀고 예, 튕기겠고. 튕기는 건가요? 튕긴다, 거부한다. 나랑 섹스하면 남자가 떠날지 모르니까 살짝 뺀다. 튕긴다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어서 저기가 사실 나는 좋은데. 그쵸? 예. 그 내재된 언어잖아요. 예. 그 이 여자 지금 튕기는 거냐고요? 튕기는 건 아니네요. 그 이 여자 가지는 건 뭐예요? 두려움. 공포죠, 공포. 이게 그 뭐냐면 그 남자가 떠날까봐의 공포. 또 그냥 첫 행위의 공포, 그냥 아플까봐의 공포
임신에 대한 공포 등등등 공포 주가락 많거든요. 혹은 부모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공포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겠죠. 네. 기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공포는 실제 공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공포잖아 이거는. 섹스했더니 남자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막연한 공포를 갖는 건 가면 되게 더 나이가 어릴 때니까 당연한. 아니 이 공포인데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고. 실체는 이거예요 그냥. 실체가 있는 공포고요. 그 사람이 막연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 뭐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느끼는 것뿐이고 그 막연한 공포는 어떤 게 막연한 공포냐면 그 결혼을 앞둔 여자의 공포가 막연한 공포죠. 그냥 사실은 의미가 없는 공포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예 그거 없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짐작해 놓고 시작해 봅시다. 1번. 지금 남자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죠? 왜? 남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나? 남자가 남자한테 여자가 실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정상이죠. 왜요? 실망? 이제 100일 지나가지고 이제 교수끼리 싸운다는 거는 뭐 실망한 부분에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 뭐 근데 일본 굳이 뭐 안 짚어도 돼 저거는. 아, 좀 요즘에 그럴 수 있겠다. 뭐 예. 문제는 아니다. 보통 다른 경우는 문제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예. 방해하고 있는 건. 힘들어 바쁘고 좀 힘들어 하는. 왜 바쁜 거? 뭐 여자가 지금 많이 바쁜가? 예, 예 바쁜 거 물어봤더니 뭐 공부라든 뭐 이것저것 좀 바쁘긴 바쁘다고. 그러니까 투 이거 텐 완드가 저렇게 나오면은 그 둘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바쁜 느낌. 예.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을 거다. 예. 교섭기에 더하기 시간이 적다면 사실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저 나이에. 아, 그렇지. 또 고객님. 왜냐면 그때는 많이 만나줘야 되니까. 예. 또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만나는 시간이 길어 짧아요? 어릴수록 어떻게 좀 길어야 되는데? 길죠. 예.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죠. 짧 아,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뭐 이런 식의 예. 직장인 연애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이가 어린데 그 교섭기에 바쁘다. 예. 이러면 사실 좀 아, 아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잡을 예, 수 있죠. 예. 한번 좀 연애 기술도 부족한 것도 있는 거. 연애 기술이 부족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좀 빠져 있는. 자, 3번 자리는 되게 그 사람의 퍼스널티에 가깝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 좀 내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생각이나 좀 많이 하고 내성적이고 외로움을 타는 편이다. 네. 자 외로움을 타는 여성 어떤 특징을 가져요? 어떤 특징? 야, 남자한테 뭘 쪼르죠? 아 자꾸 뭐 바라는 게 많나? 그쵸. 연락해달라 그러고 뭐 어쩌고 아... 어쩌고. 근데 지금 상황이 교섭기에다가 실망하고 시간이 없어. 근데 난 외로워. 어때요? 아, 답이 잘 안 나오네. 예, 여자가 좀 힘들어하게 여자가 좀 힘들겠구나. 예. 보기 시작하죠. 4번. 원래 있는. 친구의 어떤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아니죠. 그걸로 보고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뭐예요? 다른데 좀 한눈을 갖다 좀 살짝 파는. 그렇죠. 예. 한눈 살짝 파죠. 팔아지죠. 예. 왜 그래요? 좀 뭐 사실 지금 있는 남자한테 어떤 만족을 좀 조금 못 느끼죠. 왜요? 교섭도 교섭기니까. 힘들고, 네, 교섭기니까. 아, 당연히 싸울 때고 아, 씨, 얘랑 계속 해야 되나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나 막. 이 생각도 들고 막 그러죠. 방 그 현재 어때요? 남자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믿음의 신뢰 같은 것도 좀 떨어지는 것도 그쵸? 있고 네. 또는 어떤 시간만 이렇게 좀 낭비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뭐 어쨌든 여기 이런 경우는 예. 관계의 안정성이 좀 떨어졌다. 아,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미래 어때요? 이제는 그 지금. 남자에 대해서 좀 교섭기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배울 마음도 없고 그래서 연애 쪽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네. 그 뒤쪽에 그 장기적으로 이 얘기는 좀 빼시고 예. 그냥 배울 생각이 없다. 없다. 네. 그게 1번 아니 3번이랑 겹쳐지면서 그 스킬의
그 좋아지는 것도 상승도 늦어지고 결국은 사실은 이 연애가 이 여자에게 사실은 이게 뭐다? 연애 왜 해요?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예. 트레이닝 관계인데 사실 거기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이 또 하는데 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이 여자한테 연애가 결혼으로 가기 위한 트레이닝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주입시켜줘요. 예. 그래야지 이 여자가 뭘 하냐 뭘 안 하냐면 쉽게 포기하는 걸 안 해요. 아, 그래 쉽게 포기를 안 해요. 그렇죠. 훈련 과정인데 쉽게 포기하면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켜야하는데 예. 당연히 싫죠. 됐어요? 예. 7번. 별로 성과가 없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교섭기라서 좀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뭐 바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교섭의 어떤 진도가 좀 안 나가. 3 of 완드 역방향 무슨 뜻이라고요? 3 of 완드 역방향. 성과가 없단데. 성과가 없단 아니죠. 내가 이뤄놓은 성과가 가치가 떨어지다, 바래지다잖아요. 그래서 이뤄낸 성과가 뭐예요? 성과의 가치가 바래지다. 그러니까 내가 이뤄낸 성과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친인데 남친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지나? 사실 여기서 지금 아, 우리가 뭔가 오해하기 아닌가 생각이 이거 보고 딱 들거든요. 예. 지금 바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만약에 여자가 바쁜 거라면 성과가 떨어진다고 자기가 말하지는 못하죠. 근데 남자가 바쁜 거라면 여자가 왜 외롭다고 얘기하고 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왜 실망스러운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7번 자리도 맨날 남자친구하고 타이틀은 걸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이거 남자친구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의 색이 바라다고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어때요? 스토리가 스무스해지지 않아요? 예. 왜 다들 왜 이래 분위기가? 동의가 안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소원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쵸. 바쁘니까. 그게 그러니까 남자 네. 남자친구가 바쁘다고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지. 아, 예. 여자가 바쁠 수가 남자가 바쁠 수 있어요. 어차피 시나리오니까 계속. 예. 근데 물어보는데 저라면. 남자가 바쁘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얘기가 잘 맞겠구나 보는 거죠. 남들 보기엔 어때요? 남들 보기에는 환상이 좀 깨지고 있긴 한데 뭐 환상이 깨지다 뭐 환상기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고 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는 뭔가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가는 게 좀 그렇게 되고요. 펜타클의 역방일 때 흔히 어떻게 가죠? 돈의 낭비라 낭비나 뭐고 나만 퍼주는 느낌. 나만 퍼주는 느낌.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퍼줘야 돼? 왜 나만 맨날 이런 손해 보는 느낌으로 가서 괜찮습니다. 결론 어떻게 돼요? 뭐, 성과가 없네요. 아니죠. 파이브 오브 소드 역방향 뭐예요? 성적인 영광 네.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관계가 뭐라고요? 이어지긴 가봐야 그게 별 소득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네? 별다른 진전이 없나? 그렇죠.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지는 네. 거죠. 일단은 질 수는 없잖아. 네. 이기긴 이게 될 거 아니야. 이겨서 어쨌든 남자를 킵하긴 하는데 사실 딱히 나아진 건 없죠. 근데 사실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냐면 그때는 원래 그러면서 연애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아, 어차피 교섭기니까요? 그쵸. 교섭기고,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훈련하는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백수 남자친구 만날 거 아닌 이상 남자가 바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뭐, 상여인 뭐 비슷한 학년 사귀거나 그럴 텐데. 어, 뭐, 직장인이다 그러면 이제 뭐, 못 보는 것도 맞고. 예, 사촌이 아니면 뭐 정말 뭐 시험 준비 중이다 고시생이다 이러면 뭐 예. 당연히 바쁜 거고 예. 그래서 계속 만나야 나 또 말이야. 그게 난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힘든 과정 자체가 뭐 당연히 힘든 일을 힘들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밖에 안 보이니까
통과해야 된다. 그쵸. 해볼 만하다. 그쵸. 겪어야 되는 문제다 아닐까 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는 얘기는 이건 트레이닝의 과정이고 앞으로 나아지는 게 별로 없긴 할 텐데 너가 하긴 해야 될 일이다. 너가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단어는 외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과정이다. 그냥 좀 버텨봐라. 그리고 조금 더 외로움과 친해지는 걸 좀 해봐라. 너 결혼하면 안 외로울 것 같으냐?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해줄만 하죠. 됐어요? 오케이. 뭐 말씀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스파링 파트너.